그런데 약간 예. 좀 골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땀도 덜 흘리고 예. 2주 전보다 훨씬 날렵해 보입니다. 예. 야. 저는 사실 그 이 사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아니 아. 어떻게 이런 어이씨. 공기 좀 보세요. 못된 둘리. 호잇? 아! 와. 아. 무슨 자신감으로 이거 도대체. 이 사진이 인터넷 뜨니까요. 제 영광 검색어가 예전엔 숏리 복근. 그렇죠. 예. 숏리 근육이었는데요. 이제 영광 검색어가요. 제일 많은 게 숏리 똥배, 숏리 뱃살, 어. 심지어는 숏리 돼지. 어. 맞아, 맞아. 그거보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예? 전화가 오는 거예요. 글래머 숏리라고. 여성분들한테. 그러니까 여성분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이거 사진 보시면 약간 베이글녀예요. 사실 근데 저도 다이어트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좀 아는데요. 알죠? 2주 만에 6kg 빼는 거 혹시 굶은 거 아닐지. 사실 굶으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신동 씨가 요요가 오는 겁니다. 와우, 파워풀하다. 네. 바디빌더들은 쉽게 살을 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사람입니다. 4개월 동안 정말 짠 거 먹고요. 정말 지방 있는 거 먹고 단 거 매운 거 다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저염식이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밤에 잠도 안 오고 너무 고통스러웠으면 정말 문자도 보냈어요. 잠이 안 온다. 우리 그거 심정합니다. 잠이 안 와요. 배고픈 국민이면 잠이 안 와요. 네. 여러분 알잖아요. 예, 진짜로. 근데 거짓말처럼 이게 라면 하나만 먹으면 그게 수면제야. 바로 자요. 먹다가 자, 먹다가. 다시 이제 올해는요, 2011년도에는 숏리도 도전을 해가지고 시합을 나가게 됐습니다. 나갈 겁니다. 8월 말에. 네. 그래서 그때는 꼭 우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작님! 아. 네. 아니 근데 승리씨도 멋있지만요 제가 아무래도 여자 연예인이라서 그런지 정아름 씨한테 더 눈길이 좀 가거든요. 그 저도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했을 때 5kg를 찌운 상태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3kg가 빠졌고요. 체지방이 좀 많이 줄었는데 저는 여기서 그 많은 분들한테 약간 이실직고하고 싶은 게 몸무게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 연예인들이 다 45kg, 50kg인 줄 알고 남자들은 50kg만 넘으면 막 정말 뚱뚱한 줄 알잖아요. 저는 지금 61kg예요. 61? 그렇게 네. 안 보이는데. 61이라고요? 키가 몇이에요? 네. 71인데 제가 지난번에 63kg였거든요. 그런데 2kg, 뭐 2kg, 3kg밖에 안 빠져서 지금 60kg, 61kg예요. 몸무게가 50kg 넘는다고 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네, 그렇지. 그러니까 몸무게는 정말 체중계에 대한 그런 집착은 벗어버리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 100kg 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100kg가 넘는 분들은 조금 그래도 체중계가... 조금만 갈게요. 100kg가 넘으시니까. 근데 2kg 빠졌는데 사실 이렇게 날씬해진 거는 체지방이 줄어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보여주는 운동법은 무엇입니까? 3, 4주 차에는요. 섹시한 비키니를 입을 수 있는 뒤태 엉덩이 골을 예언합니다. 예. 정말 저런 엉덩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까? 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해도 특히 하체나 그 엉덩이 골이나 힙업 같은 경우에 효과를 보지 못하시는 게 골반 자체가 아예 뭐 틀어져 있다거나 다리 길이가 짝짝이라면 운동을 해도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또 썸머 다이어트 킹의 특징은 일단 교정하고 순환을 좋게 한 다음에 운동법으로 효과를 보는 그런 또 체계적인 시스템이거든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리를 쭉 펴고 앉아주실까요? 다리를 그냥 편안하게 두고 척추를 펴서 앉아주셨을 때 자신의 다리를 보세요. 아주 예쁜 V자 모양이 아니라 약간 삐뚤어져 있을 거예요. 어떤 다리는 약간 더 많이 기울어진 쪽이 있고 어떤 다리는 조금 더 일직선으로 서 있는 쪽이 있는데요. 사모님은 쇼드신데 지금 안 맞는 거죠? 그렇죠. 네. 왼쪽이 지금. 왼쪽이 많이 누웠어요. 여기서 교정할 수 있는 운동은 아주 간단해요. 다리를 그대로 11자로 정확하게 발끝을 세워서 쓰신 다음에 엉덩이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앞으로. 네. 팔을 양옆으로 흔들면서 하나, 둘, 셋, 오, 넷, 앞으로 간다.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신동 씨 너무 다 같이 가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아니, 넷, 여섯, 여섯, 션디 씨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션디 씨. 이거죠. 그렇죠. 여섯, 일곱, 여덟. 네. 그 내 엉덩이 뼈 있죠. 골반 뼈로 지면을 하나하나 딛듯이 정확하게 앞으로 가셨다가 다시 흔들면서 뒤로 오세요. 하나, 아니, 아름씨는 진짜 실제 걷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걸어주시면요. 지금 힙 아래쪽이라든지 골반 쪽을 조금 더 자극해서 몸의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밸런스를 맞춰주실 수 있고요. 앞으로 걷기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야. 셋. 야, 선생님보다 빨라. 더 빠른데요, 선생님보다? 와! 막상 막상 지금 너무 부러워요. 이야!